자, 그래서 민성이 오늘 비에 오죠? 네. 비에 오. 선생님하고 같이 1대1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모여서 내는 소리는? 콘. 콩. 뭐라고요? 콘. 콩. 콘. 얘가 콩 되는 이유를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C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소리 아직 안 가르쳐줬죠? C는 E라고 썼으니까 소리 두개 갖고 있어. C는 스크. C는 뭐? 스크. 스 소리하고 크 소리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얘가 다 모여서 소리가 뭐가 됐으니까? 콘 됐으니까. 여기에서 C는 두 가지 소리 중에서 무슨 소리 내고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 O는 네 가지 소리. O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 뭐였더라? 그렇지. 내 이름을 불러줘. 오. 대표 소리는 두 개가 있습니다. 오, 아. 힘 빠졌어. 중에서, 자, 이 친구가 보이죠? 문제. 그래서 끝에 있는 E는, 원래 E가 가진 소리는 세 가지인데, 끝에 있는 E는 소리가 나지 않고, 대신 건너 건너집 가서, 야, 같이 놀자. 이름 뭐니? 그랬더니 얘가 지 이름이 뭐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call. N은 착하네요. 소리 하나. 항상 내는 소리, 늦. 니은 소리, 느 소리. 그래서 다 합쳐서, 콩. 콩의 뜻은? 콩의 뜻은, 이렇게 생긴 물체의 이름이죠. 이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원뿔이라고 부르죠. 아이스크림 콘 알죠? 제일 밑에 이렇게 생겼죠. 이거 뒤집힌 것처럼 생긴 거 나오죠. 다 먹고 나면. 그러니까. 그래서 원뿔을 영어로 뭐라고? 콩이라고 쓰기는 이렇게 쓴대요. 됐습니까? 소리가 뭐라고요? 콩. 오케이. 그래서 소리는? 콩. 써볼까요? CONE. CONE. 소리가 뭐라고요? 콩. Cone. 오케이.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내는 소리는? Stone. Stone. 그렇지. 2, 1, 4, 1, 3. 자, 그래서 S가 내는 두 가지 소리는 지난 시간에 가르쳐 줬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나요? 오, 하고. 하고, 입 모양 똑같이 하고. 그래서 S는 뭐? S는 뭐? C는 뭐? C는 뭐? 하나만 내는 게 아니지. C는 뭐? 스크. S는 뭐? 중에서 여기서는 얘가 다 모여서 무슨 소리 했으니까? 다 모여서 내는 소리가 뭐였으니까? Stone이었으니까. 여기서 S는 뭐다? T는 착하게도 항상? O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가 뭐라고요? 오. 중에서 여기에 문제 E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소리 내고 있다? 아니지. 오.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stop, stop. N은 착하게도 항상 N은 항상 무슨 소리? 괜히 되는 소리 늑. 그래서 다 합쳐서 무슨 소리 되고 있다? Stone. 뭐라고요? Stone. Stone. Stone의 뜻은 돌. 돌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돌. Stone. Stone 쓰기. STONE. 오케이. 이렇게 하면 Stone 소리가 안날것 같은데요. STONE. 오케이. O 두 개는 항상 U 소리 냅니다. 됐습니까? O 두 개는 항상 무슨 소리 낸다? U 소리 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쓰면 스툰 돼요. 스툰. 스툰이 아니고
stone이죠. 됐습니까? 이따 쓰기 시험에서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네. 네. 계속해서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이 녀석의 내는 소리는 hall. 그래서 하나, 넷, 하나, 셋. 자, H가 내는 소리 오늘 처음 가르쳐줍니다. H는 착하게 소리 하나만 가지고 있고요. 항상 소리를 냅니다. H는 뭐? C는 뭐? S는 뭐? S. S. OK. 자, 휴대폰 진동 소리하고 비슷해. S는 뭐? Z. 됐습니까? 자, H는 흐예요. 자, 문제 E 때문에 O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 뭐 중에서? O. O. 아, O. 중에서 뭐, 내 이름을 불러줘? O. 호우.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호우. 호우. 자, 엘이 내는 소리는 가르쳐줬죠? 항상 무슨 소리 낸다? 기억이 안 나나요? 엘은 항상?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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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혀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윗니 밑에 가서 붙어야 된다 했어. 으. 오케이. 그래서 엘은 항상 뭐라고요? 으. 으. 이는 끝에 있어서 소리 나지? 그래서 다 합쳐서 ho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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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l. 메롱 해봐 마지막에 ho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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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l. 자, how, how, l, l, how, how, l, l, howl. 자, 우리만 하는 것처럼 혀가 움직여서 안 돼. 난 지금부터 영어를 한다.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혀가 움직여 주는. 처음에는 뭐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진 않겠지. howl. 자, 알겠습니다. howl. 그래서 뜻은 그 구멍? 구멍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구멍 hole. hole. 쓰기 h-o-l-e.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가 뭐라고요? hole. hole.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h-o-l-e 내는 소리는 다 모여서 Hose. Hose. 그렇지. 하나, 넷, 둘, 셋. H는 항상. H는 항상. 기억이 안 나요. 다시 가르쳐 줍니다. 아. O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 O. O. 아, O. 중에서. 여기에 문제에 소리 안 나는 이 때문에 내 이름을 불러줘. 오. 오.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호. 호. S가 가진 소리 두 가지. 스크. 아, 스즈. 그러니까 C가 뭐다? C가 스크. 스크. 그러니까 S가 가진 소리 두 가지 뭐라고요? 스즈. 중에서 스. 그래서 다 합쳐서 내는 소리는 hose. hose. 잠깐만 이거 금방 매깁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clear. have dinner. have breakfast. sit in library. sandwich. stay. close. in the morning. exercise. run. yoga. pass. understand. cello. honest. after. envy. meal. history. Brushy one's teeth, purse, sandcastle, activity, ride a bike, lie, city hall, have lunch, email, text message, soap opera. 다섯 개 틀렸네요. 금방 매겼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잠깐 멈춰서 다 합쳐서 소리가 뭐가 됐다? Hose. Hose. 뜻은 그 호스. 그렇죠. 우리 물 뿌릴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리 Hose. Hose. 쓰기 H-O-S-E. S가 내는 두 가지 소리가 뭐라고요? S-K. S-S. C가 S-K. S-K.
C가 스퀘어, S는 뭐라고요? 수수 H가 내는 소리는 뭐라고요? 됩니다. 오케이, 다음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소리는 뽕 bone. 하나, 넷, 하나. 그래서 B는 항상 B. 오우는 뭐 중에서? 중에서 여기서는 오우. N은 착하게도 항상 늦. 오케이. 그래서 다 합쳐서 뭐가 됐다? 봉. 몇 가지 소리는? 봉. 다 합치니까 봉. 뜻은? 뼈죠, 뼈. 뼈. 됐습니까? 뼈. 봉. 봉. 뼈가 뭐라고요? 봉. 봉. 한번 써볼까요? 비원이. O, N, 이. 그리고 아이고 컴퓨터가 느려지지? 그래서 소리가 뭐다? 봉. 봉. 그래서 다음 연속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소리는 답. 워스. 그렇죠. 하나, 넷, 둘, 셋. 소리가 뭐라고요? 워스. 로우즈. 뭐라고요? 워스. 로우즈. 알은 소리 뭘 갖고 있다 그랬더라? 아른. 알은 어, 어, 얼. 오케이. 이어 소리는 어 소리가 힘이 없는 소리라 했죠. 그래서 얼마 딴 소리 만나면 얼른 도망가고 없어집니다. 알은 어는 뭐 중에서 여기서는 오뭐 중에서 오 중에서 뭐 됐다 된 이유는 얘가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S는 뭐 중에서 중에서 여기서는 그래서 합쳐서 R I rose. rose. 이메요 드레스 고쳤고 그다음에 뭐 고쳤는데도 뭐 아직 나 틀린 게 남아있냐? 두개 틀렸습니다 아직. 단어 시험 한 번만에 뭐 크게 어려운 단어도 아닙니다 이제 중1이면 참. 예. 오케이. S가 가진 두 가지 소리가 뭐였더라? 스, 스. C는 스크. 그래서 S는 여기서는 두 번째 소리 Z가 됐어. 그래서 소리가 뭐다? 로우. Rose. 그 뜻은 그 로우스가 Rose. 네, 뜻하고 소리하고 연결이 돼야 돼. Rose 장미. Rose 장미. 장미 Rose 장미. 로우스 본뼈. 본뼈. 봄병 본뼈. 나 선생님 뭐 하고 있어? 영어하고 그냥 우리말하고 딱 붙여놨어. 잊지 말라고. 딱 붙여놓으면 더잘 기억되지 않을까? 장미 본 뭐더라 보다는 본 뼈. 로즈 장미. 로즈 장미. 장미 이제부터 장미는 그냥 장미가 아니고 뭐요? 로즈 로즈 장미 장미야. 그러면 딱 붙여놓으면 더잘 기억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장미 소리가 뭐다? R I rose 로즈. 쓰기. R O S E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는 Row, I row. row. 다 합치니까 Rows. rose.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뭔 소리 내던가요? Pour. pole. 그렇지. 뭐라고요? Pour. pole. p는 항상 그렇지. 소리 잘 냈어요. o는 뭐 중에서? O. O.
오와 어. 중에서 여기서는 얘 때문에 오. 오.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토. 포. 엘은 항상 애들 항상 그 메롱하라니까? 르 을. 어. 르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을. 을.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한번 가르쳐 볼게요. 이는 내 이름을 불러줘. 이 이. 그 다음에 대표 소리. 에. 김 빠졌어? 어. 그래서 이는 뭐? 이, 에, 어. 어 이는 뭐? 이, 이 에, 에어 어. 씨는 뭐? 스크, 에스는 뭐? 스스 그렇지. 그중에서 여기서는 끝에 가서 소리 안 나요. 그래서 다 합치니까 뭐가 됐다? 펄 파워. 뜻은 그 막대 막대기. 폴 막대기야 이제. 막대기 펄폴폴펄 막대기. 막대기 막대기 폴. 펄 막대기 펄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막대기가 소리가 펄펄 쓰는 방법은 POLE POL. 아,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이 친구 소리는 맞든 틀리든 자신감 있게 모울 모울. 오케이. 자, 에미 가진 소리 오늘 처음 얘기하죠. H가 가진 소리 뭐였더라? 흐. H는 뭐? 흐. M은 뭐일 것 같아요? 뭐? 뭐. 그래서 뭐. O는 여기서 뭐 됐다? 오오아오 여기서는 O 됐다. 뭐 중에? 오, 오, 아, 어. 중에 여기서 뭐 됐다?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 L은 착하게도 항상 으. 으. 그래서 다 합치는 소리는 모울 모울. 뜻은 뜻이 모울 두더지지. 두더지 모울 뭐 두더지. 두더지 모울 두더지. 뭐 두더지 모울 두더지. 뭐뭐 고쳤어 준호? 이메일 어드레스겠지. 또 그리고 한계는 못 찾았어. 한가는 못 찾았다. 뭐가 틀린 거냐고?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싫어. 네가 찾아. 몇 타인지 하세요. 아직 하나 틀려 있으니까. 앞장인가요? 앞장인가요? 앞장입니다. 오케이. 두더지? 말로 뭐? 오케이. 아직 어 발음이 익지가 않네. 익숙해지겠죠? 두더지? 말로 뭐? 쓰기? MOLE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가 말로 모우에다가 으 붙여주고 소리 안 나는 이. 아, 예, 붙여왔어? 그거 뭐지? 샌드 샌드 캐슬 붙였었다. 그래 뭐 그거는 틀렸다고 하지는 않았어. 얄미워 죽겠지 쌤. 길 가다가 막 밤에 길 가다 만나면 막 뒷동산에 에이. 계속해서 이 친구 소리는 노스 그렇지 노즈. 오케이. 하나 넷둘 셋인데 여기서 안 나와요. 자, 애는 항상 무슨 소리 낼것 같아요? 네. 네. 오우는 여기서는 오우 여기서는 오우 오우.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오우 아 여기까지 소리는 아오아오아 노. 노. 오우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 오우 오아오 오케이. S는 여기서는 아이 스즈 중에서 스 z가 좀더 맞아요. 그래서 다 합쳐서 노스 nose. 그러니까 뜻은 그 뜻은 nose 코 뭐, 코? nose 코 nose 근데 코 코, mold 두더지. 뭐 두더지 어 노스 코, 본뼈 본뼈, 본뼈. 본뼈, 어 로즈 장미 로스 장미, 장미 로즈 장미 로스, 뽀 뼈본 뼈본 뼈본, 뼈본 뼈본,
장미 로즈. 장미 로즈. 코 노즈. 코 노즈. 노즈 코. 노즈 코. 헤이. 선생님 왜 이런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단어를 잘 외우는 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코 nose. nose. 쓰기 n o s e. 오케이. s가 개 다진 두 가의 소리가 뭐라고요? s z. s 하고 z라고 써요. 여기선 z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끝났네. 자, 그럼 쓰기 시험 잘 쳐 보세요. 고맙습니다.